자,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 뭔가요? 네, 여름 마이크 대시고. 네, 여름 특집이 길어지고 있다는 멤버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제작자는 이슈 토크로 여름 특집 시리즈를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예고 그대로 휴가지를 정했습니다. 어쩝니까라 하라면 하라는 대로 방금 빼주시고 다들 본인들의 가장 좋아하는 휴가지 준비하셨는지요? 이번 주 주제는 여름 특집 몇 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휴가지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그룹사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왔어요. 7말 8초에는 휴가를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몰리고 그 몰리는 데는 또 혹시 모를 이 코로나 확진자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좀 피해서 가시라라는 공지가 내려오기도 했는데 네. 우리 태근 형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 휴가 뭐 일괄적으로 휴가 날짜를 좀 정해줍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원래는 한 보통 같으면 7월 달 초에 이제 휴가 일정을 다 잡으라고 하거든요. 서로 겹치지 않게. 네. 근데 올해는 직원들이 휴가를 다 계획이 없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특별히 가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뭐 해외에도 지금 못 나가고 네. 국내도 좀 위험하니까 네. 국내 또 아니 가장 갈 만한 곳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너무 또 덥고 아마 사람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근데 제주도 지금 이제 휴가철이긴 하지만 7월이 접어들었으니까 제주도 그 뉴스를 보니까 가격이 엄청 뛰었더라고요. 뭐 호텔 숙박권이 뭐 80만 원, 90만 원 하고 뭐 밥값도 장난 아니에요. 제주 지는 시 좋겠다고 말해야 하나? 돈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어떡하죠? 저 최애 휴가지 제주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여러분 힘드시니까 제주도로 여행 가보는 거 어떨까요? 하고 이게 추천해드린다 했는데 때문에 이걸 기획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휴가 문화, 휴가지 이거였는데 생각한 거예요.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아니 피크 민생부터 그럼 해보세요. 네. 어디로 정했습니까? 저요? 예. 저는 매는 하던 대로. 어딘데? 지리산. 지리산? 최애하는 산 중에 하나고 계곡에 한번 가보면 와 물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 에메랄드빛 진한 거 있잖아요. 그 대에 네. 가까운. 그런 데서 물놀이 한번 할 건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불어갑니다. 확실합니까? 아마도 지리산도 근데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산 올해는 산인데 많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겠으나 일단 거기는 무조건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이제 저는 그 어플 있잖아요 요새 야놀자라든지 네. 그거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싼 호텔이나 싼 모텔에 걸리면 일단 거기 무조건 예약을 먼저 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행선지를 거기 가족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요? 보통 숙소를 잡고 가는데 맞아, 맞아. 그쵸 가족하고 갔는데? 애인이랑 가는 게 아니고 숙소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특정 장소를나 숙소를 이렇게 몇 달 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동선이 그래서 그날 뭐 이렇게 평일이니까 아무리 휴가철이라도 평일이니까 그 잡혀요. 항상 빈방. 아니 근데 혼자 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이랑 와이프랑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네. 혼나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다녔어요. 아 그걸 괜찮아? 아니 매년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아 그래? 근데 그게 오히려 한 달 전부터 예약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고 더 좋은 방이 나와요. 아 정말요? 아니 오히려.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와이프는 엄청 화냅니다. 네. 저는 같이 안 간다 그럴 거예요. 네, 저도 약간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혼자 가면 그냥 즉석에서 가거든요. 제가 이전에 여행 갈 때는 딱 어디 목표 산을 하나 찍고 내려오면 어디를 가느냐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가장 먼저 오는 버스를 타요 그냥. 야, 그거 좋다. 낭만적이다. 내가 그런다 이게 지금도 차가 있으니까 네. 정천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재밌는데 그건 이제 나 혼자 갈 혼자 때는 갔을 그렇게 때가. 재밌는데 가족하고 가면 이제 가족은 와이프가 여행하면 다 짜야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갈 거야, 그치. 뭐 먹을 거야, 네. 어디서 잘 네. 거야, 알아봤어 그런 질문들이 계속 맞아.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안 짜요. 그래서
저는 휴가지 이게 없어요. 솔직히 여름 휴가는 다 와이프가 왜냐면 저한테 맡기면 잘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다 짜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고정된?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데는 제천. 제천. 아, 제천. 네, 좀 제천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천은 뭐가 있죠? 아니 제천이 좀 지대가 높아서 좀 시원하고요. 제천도 좀 잘 그 요새 워낙 지방자치제에서 서로 관광 이렇게 많이. 아니 제천에 무슨 그 산이 있어요. 유명한 산이. 무슨 산? 있고 거기서 조금 호수 그 충주호 있잖아요. 네. 청풍호 충주호 거기도 이렇게 볼만합니다. 제천. 네. 먹거리가 있으려나? 있겠죠. 네. 목걸이 있습니다. 네. 제천이 강원도잖아요, 그죠? 아니 충북 제천인데 강원도하고 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가 바로 있는데 원주는 강원도고, 네. 맞아요. 제천은 충청도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천 갔다 원주 갔다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한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네. 형 작년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작년 여름에는 일본. 그래도 사건 크게 터지기 전에 그 전에 7월달 장인 장모님 모시고 북해도 갔다. 네, 한번 가보세요. 제천 괜찮습니다. 제천 저는 몇 번 네. 가봤어요. 우리 이슬 씨는 어떤 거? 제주도? 네, 전 제주도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왜냐면은 좀 여행 분위기를 내면서 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했더니 뭐니 뭐니 해도 제주도가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여행 분위기 낼 겸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고 가면은 일단 딱 여행 느낌 나잖아요. 그렇지. 나무부터 다르고 공항에서 다르고. 딱 내렸을 네. 때부터 그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먹을 것도 제주도 하면 이제 먹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슬 씨는 제주도 몇 번 가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주도에 사실은 놀러는 많이 못 가봤고 저희 어머니 쪽 가족분들이 거기 사세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도 뵙고 이모도 뵈러 종종 갔던 기억이 있어요. 잠자리는 해결됐네.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아, 이렇게 성 씨 앞에. 아, 김 씨입니다. 아, 양 씨하고 또 그거 그러고. 아니, 고 씨, 김 씨하고 네. 양 씨인가? 거기가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고 씨. 맞아요. 고 씨. 도두심 씨. 고 씨하고 양 씨. 고 씨, 양 씨, 김 씨. 김 씨. 김 씨도 있어요? 네. 양정철 씨. 이번 여름 휴가는 제주도 혹시 갑니까, 그러면? 저는 아직 계획이 없고. 아이 뭐야.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니 남자친구랑 같이 가면 되지. 근데 국내 여행이 해외 여행보다 비싸다고 하는 게 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는 너무 뭘 하나 먹으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맞아요. 너무 비싸. 지난번에 가장... 갔을 때 갈치인가요? 은갈치 이거 맞아, 맞아. 대갈치 먹었는데 한 2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한 조각에 2-3만 원할 거예요. 아, 그거는 서울에서 먹어도 그 정도 나왔어. 난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제주 현지라고 해서 싸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서울에서 먹던 그 물가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서울 물가보다 더 비싸다니까. 비싸지. 갈치가 진짜 비싸요. 뚝배기 하나에 몇만 원 하던데 뭐. 아무튼 제가 다녀온 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최근에 강원도 고성을 다녀왔어요. 근데 고성이 지금은 이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사람이 많이 몰리지는 않습니다. 양양이랑 고성 뭐 속초 이쪽으로 좀 나눠져서 다 인근에 있지만 이 고성 쪽으로 가면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차를 타고 가면 그냥 그 도로 옆에 해변가들이 있어요. 작은 해변가, 조금 큰 해변가.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그냥 가서 한 몇 시간 놀다가 그냥 가면 돼요. 강원도 쪽은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 그렇진 않죠. 주문지 쪽도 가는 뭐 건너 하나씩은. 아니 주문지 진짜. 쪽도 그렇지만 뭐 속초는 시내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고성은 그냥 그 길이 다 해안가고 다 명소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도 88 고속도로인가 그럴 텐데 해양 고속도로가? 뭐 그거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제가 그 지난번에 가족끼리 갔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4살입니다. 4살인데 지나가다가 세워가지고 제 차에 이제 낚싯대가 있으니까 그냥 던졌어요. 어디서? 고성에서. 고성에서. 그냥 바닷가에서 던졌는데 거기서 누차 맞아 계속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잡았어요? 뭐 양태도 잡고 뭐 그 뭐죠? 납작한 거? 광어? 아니 광어 말고 납작해. 미안해. 뭐 아무튼 뭐 고기를. 넙치 비슷한 거. 넙치가 강어예요. 아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그럼 뭐 그런 것도 많이 도다리. 잡았어요. 아 도다리. 도다리. 좌광우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 밑에 지방에서 출발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그래서 됩니다. 도로 좋아졌으니까. 예. 아무튼 고성 추천드리고요. 우리 이슬 씨는 제주도. 제주도지만 사실 저도 지난주에 양양 다녀왔어요. 어 그래요? 네. 서핑하러? 서핑은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랑 쉬러 갔다 왔는데 아 근데 의외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양양은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근데 강원도가 워낙 차가 많지 않아요? 평일날 네. 가야죠. 그러니까. 예, 평일날 휴가는 평일날 네. 내셔가지고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지금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죠? 아니야 다음 주도 있고. 다음 또 있어요? 장마 장마. 아까 그 댓글에 장마 거 해달라고. 장마? 장마 패션. 장마 패션. 아 장마 패션.